인생을 본 적이 다 너야? 어. 다? 어, 다. 기다릴까요? 인생 아예 다 넣고 닫아버리자. 아, 뭔가 느낌 있어. 언지야! 느낌, 아, 느낌 있네. 살아있네. 느낌 있네. 어,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왜? 너무 돼. 아, 치를 좀 빨리 빼낼까 내가? 아니야 우리 얼큰하게 먹자. 그래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어. 확 고추향 나지 않아? 빼야겠다. 야심차게 넣은 청양고추지만 아 뜨거! 아 뜨거! 너무 매운 관계로 난 얼큰하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맞아. 아니야 근데 딱 지금 빼면 적다고. 괜찮아. 엄지야. 아 맛있어. 이것도 쓰라고 주신 건가? 예스. 두렵다. 나 이쯤에서 이걸 맛을 한 번만 더. 왜 언니 별로? 아니야 졸이면 돼. 왜? 약간 이건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볶이야? 닭볶이. 닭볶이.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근데 살짝 냄새가 아까부터 떡볶이 냄새가 많이 했거든. 아 고춧가루가 없어 그래. 휴지 있어요 휴지. 뭐야 진짜 떡볶이 리얼 떡볶이. 물을 좀 빼자. 아 떡볶이 냄새 난다. 엄마 떡볶이 만들었다. 엄마 밥 줘. 이왕 닭볶이라고 해줘. 엄마 나 힘들어. 나 더워. 빨리 보양식 내놔. 떡볶이네. 이게 그런 거죠. 딸들 먹이려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얘 언제 열어? 지금 열어봐. 어 맛있겠네. 잘 된 것 같아. 오 예. 이걸 훔쳐서 파전을 만들자. 그래? 응. 언니 뒤집는 거 좋아하니까 언니가 될까? 그럼 어 맞아 언니 잘 뒤집잖아. 어떻게 파전 보니까 파전 이렇게 얹고 다 그 위에 얹어놓고 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신기하네. 내 기억 파전도 그랬어. 오! 오! 맛있는 냄새 나. 예린 언니의 파전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 좋겠다. 어, 미안해. 마음에서. 아! 근데 어렵다 파전이. 비주얼 망했어요. 닭볶이. 국수다 국수. 뭐해? 두부나 부치게요. 고추 심었네. 추두. 치두부의 추억. 우리 치두부 만들어 볼래? 언니 치두부 만드는 거 간단해요. 그러게 간장 넣고 졸이면 돼. 예전에 저랑 은하랑 수능 봤을 때 멤버들이 두부 졸여줬는데 비주얼 보고 치두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맛있어. 아 네 맛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두부는 저희가 이게 탄 게 진짜 아니라 간장 때문에 색이 이상해요. 궁중 떡볶이 아시죠? 이거 궁중 두부 부침입니다. 안 끝날 것 같은 요리가 끝나서 하자 하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7, 9, 8, 7, 6, 5, 4, 3, 2, 1, 하나 둘 셋 완성.
이거 뚜껑 셋이서 이렇게 팀끼리 잡고 열자. 그래요. 좋았어. 하나, 둘, 셋, 까고! 하나, 둘, 셋, 까고!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 그리고 진짜 맛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두 번째 요리예요. 와, 진짜. 와, 진짜 그 두 번째 요리다. 자, 그럼 우리도 먹어야지. 너무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여하나. 그래요? 나는 그러게. 여기! 어떻게. 엄마 너무 궁금해. 의외의 맛이야. 뭐. 우리 이제 이쪽 친구 먹어. 좋아. 양념을 콩 묻혀 먹어. 어디 보는데? 이게 감자 이런 거 싱거운데 맛있어. 싱거운데 근데 지금 맞아. 내가 먹은 감자 아니었어. 내가 먹은 감자 엄청 잘 익었어. 근데 훨씬 맛있대. 아, 나 연포탕 먹는데 응. 너무 맛있어. 괜찮죠? 어, 진짜 맛있어. 다들 밥도 평가해주세요. 밥 아, 맛있어. 맞다. 밥도 평가해야지. 요리의 보슬. 내가 한 유일한 요리야. 밥솥을 좀 치웁시다. 사실 요리는 아니고 밥을 먹고 싶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더 먹게. 너 왜 내 유리 땅바닥에 내려? 아, 근데 오늘 밥이 진짜 성공했어. 원래 밥 같은 게 힘든 거야. 맞아. 나 솔직히 걱정했거든. 이렇게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런 음식 먹으니까 진짜 몸보신 되는 거 같아. 뭔가 운동한 건 아닌데 요리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높이물도 좀 뺀 거 같아. 맞아. 나 진짜 땀 쫙 뺐잖아. 나 이제 입술 바를래. 아, 근데 언니 지금 너무 억체해졌어. 나 좀 발라요. 응. 나도 좀 줘봐. 여기다. 뿅. 예쁘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오, 이런 입술 예쁘다. 내 입술은? 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